4번에 비었어요. 안녕하세요. 아시아프로 TV GF입니다. 오늘도 안면권으로 민물 장어 낚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는데요. 오늘 좀 일찍 서둘러서 왔어야 되는데 늘 일상에 쫓기다 보니까 좀 시간이 좀 늦었어요. 낚싯대를 벌써 편성을 하고 낚시를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요즘 계속 달이 커지고 있는 시기인데 그나마 어제부터 좀 구름이 껴서 날씨가 좀 흐려져서 장어 낚시 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밤 민물장어의 조항이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오늘도 한번 최선을 다해서 여러 프로님들께 좋은 영상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파이팅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렁이 꼬지를 빼놓고 왔어요. 좀 바쁘게 오다 보니까 지렁이 꼬지를 빼놓고 와서 1번 때에는 미꾸라지 꼈고요. 2, 3, 4, 5, 6은 지렁이를 그냥 누벼 꼈어요. 좀 어떨지 모르겠어요. 누벼 끼면 좀 미끼를 뺏길 확률이 좀 높아지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장어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하게 땅검질 때 입질이 들어오는데 지금 어두워졌는데도 입질이 없어요. 물때 영향 받아서 입질 들어오는 것 같아요. 물이 지금 들어올 때인데 입질이 없습니다. 아직 4번에 입질했어요. 아, 빨랐다. 아이, 짜증나. 달도 밝고 바람이 너무 세요. 너무 셉니다. 너무 세. 보시기에도 너무 밝죠. 너무 밝아서 입질이 없어요. 달빛이 너무 밝습니다. 빼먹었는지. 그 바람에 못 보네요. 다 먹었네. 잘 떠서 지금 입질도 혼다 또 혼다 입질을 하는데 오늘 안면권 지수 지역에 나와서 민물 장어 낚시를 해봤는데요. 와서 어두워졌을 때부터 달이 뜨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그런지 몇 번씩 그냥 툭툭 치고 먹을 듯 말 듯 하는 입질 외에는 전혀 입질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확실히 바람이 좀 많이 불거나 달이 뜬 날은 장어 낚시가 안 되는 건 기정사실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뭐 경험상으로 봤을 때도 달이 뜨고 바람이 좀 부는 날은 장어 낚시가 잘 되는 경우를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아마 이 달이 좀 기울면 장어 낚시가 잘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도 간만에 좀 콧바람 쐬면서 아주 기분 좋고 즐겁게 낚시했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시아프로TV 지혜포스입니다. 감사합니다. Oje chanshiyal hana, aju jum ono jongdo deneun go hana chabasseoyo. Igo jangeoneun bangseng. Igo hana chabasseoyo. Pari-pari habnida. Kedo dari tteonneundaedo ipjil-eul hagin haneunde jaju hajineun anayo. Igotdo yeminhaeseo gansin, bo igon kureudo jum siwonhage chobagaseo chabasseoyo.